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투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김호중씨가 자신의 팬카페에서 최근 근황과 함께 아리스분들을 보고 싶다는 글을 남겨 아리스분들의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호중씨는 자신의 공식 팬카페 투바로티를 통해 네버엔딩 스토리와 그대 고맙소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글에서 김호중씨는 지금까지 다 보고 나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복받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네요 라며 운을 뗐는데요. 아, 벌써부터 감성적인 글에 감정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어 남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생각으로 사랑한다면 자연스레 나 아닌 상대도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우린 모두 소중하고 귀한 사람. 제 옆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식구님들께 다시 한번 그날의 뜨겁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윗 남성 아리스 식구님들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성이 느껴지는 글인데요. 일본 아리스분들 또한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로 화답했습니다. 댓글 수만 3,0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아직 하루도 안 된 반응입니다. 정말 진심이 잘 느껴지는 글에 팬분들이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전날 17일에는 작업실에 왔다는 말과 함께 근황 셀카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김호중 씨는 작업실에서 편안한 셔츠 차림과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초롱초롱한 맑은 눈빛을 보내며 셀카를 찍는 모습인데요. 마스크를 썼지만 김호중 씨의 미모는 가릴 수 없는 듯 눈부신 비주얼이 돋보입니다. 야, 어떻게 된 게 마스크 따라 윤곽이 더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김호중 씨는 편안한 밤 되세요. 무띠 지휘자님 참 좋아하는데 같이 들어요. 내일 뵐게요. 라는 글과 함께 영상 하나를 추천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시카고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교향곡 9번의 오케스트라 연주 영상이며 리카르도 무띠 지휘자가 지휘하는 모습인데요. 1시간 21분짜리의 긴 영상이지만 시간이 나실 때 한번 감상하시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18일 찍고 싶은 거 마음껏 찍기 라는 글과 함께 직접 찍은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서는 몸을 숙인 채 문틈을 지나가는 고양이가 담겨 있으며 사진 우측 하단에는 당신이나 나나 저 자세로 살자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요즘 사진 촬영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듯 김호중 씨는 셔터를 왜 누르는지 알았다.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라고 밝히며 떠오르는 말, 나만의 시간, 처세, 배려, 용서, 낮추고 살자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로 김호중 씨만의 감성을 사진 속에 녹여내며 팬들의 반가움을 샀는데요. 해당 사진을 본 선배 가수 박구윤 씨는 김 작가님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팬들 또한 사진 멋져요. 모든 게 완벽한 우리 가수. 셔터 많이 눌러주세요. 너무나 멋진 일에 도전을 시작했네요 등 열띤 반응과 함께 응원 또한 보내는 훈훈한 메시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의 미성이 귀를 사로잡는 풍경 뮤직비디오가 3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8일 조회수 300만 뷰를 달성한 김호중 씨의 풍경 뮤직비디오는 지난해 12월 18일 워너 뮤직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인데요. 풍경은 김호중 씨의 더 클래식 앨범에 수록된 스페셜 트랙으로 팬들을 위해 김호중 씨가 준비한 곡인데요. 해당 앨범은 초동 51만 장 판매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영상 속 김호중 씨는 맑고 청아한 음색으로 마치 시와 같은 아름다운 가사와 맞물려 듣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풍경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이를 들은 팬들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편안한 느낌 고마워요. 김호중 천상의 목소리 들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등 뜨거운 반응들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투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